안녕하세요. 지역탐방의 이수민입니다. 저는 지금 뉴저지 버건 카운티 레오니아에 나와 있습니다. 레오니아는 1.6스퀘어마일, 인구 9천여 명의 조그마한 타운인데요. 인구의 17%가 한국인일 정도로 한인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오니아에 한국인이 모여드는 이유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비교적 좋은 학군 때문인데요. 오늘 지역탐방에서는 레오니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오니아는 포트리와 팰리세이드 팍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오니아에는 그랜드 에비뉴나 브로드 에비뉴와 같은 두 주요 도로가 관통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길을 따라 운행되는 버스가 많아서 맨하탄으로 손쉽게 통근할 수 있는 등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펠팍이나 포트리 역시 맨하탄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점은 비슷한데요. 레오니아는 이 두 지역보다 다소 보수적인 타운으로 쾌적한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레오니아의 단독주택은 주로 40만 불에서 90만 불대, 콘도는 20만 불에서 60만 불대입니다. 레오니아에는 9천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그중 58%가 백인, 17%가 한국인, 13%가 히스패닉입니다. 레오니아에는 미국에서 한인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곳인데요. 뉴저지에서는 팰리세이드 파크에 이어 두 번째로 한인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한인 상점도 많이 눈에 띄는데요. 주로 브로드 에비뉴와 그랜드 에비뉴를 따라 많은 한인 상점이 위치하고 있어 한인이 살기 편리합니다. 레오니아에는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811에이커 규모의 오버팩 파크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와 피크닉 에리아, 911 메모리얼 센터, 자전거 및 조깅용 트랙, 4개의 테니스 코트와 야구장과 축구장, 배그 코트와 농구 코트가 있어서 레오니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도 많이 애용하고 있고요. 말을 탈 수 있는 홀스백 라이딩 센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한인 동포를 위한 추석맞이 대잔치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레오니아의 공립학교는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있는 에나스코 초등학교, 6학년부터 8학년까지 있는 레오니아 미들스쿨,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레오니아 하이스쿨이 있습니다. 레오니아 중학교는 졸업생 중 7명 정도가 버겐 카운티 영재학교인 버겐 아카데미로 진학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합니다. 한인 학생 비율은 30%, 교사당 학생 수는 10명입니다. 레오니아 고등학교는 2005-6학년도 SAT 평균 성적이 1570점으로 뉴저지 버건 카운티에서 랭킹 19위를 차지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 수년 전부터 거액의 연봉을 주고 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의사와 약사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메디컬 조기 교육 코스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살기 좋은 레오니아. 한인 상점이 많고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포트리나 펠팍에 비해 쾌적한 거주 지역이 많은데요. 학군도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많은 한인들의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탐방의 이수민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